아니, 그러면 후회를 하세요? 만약에 그 시간을 돌려서 했는데 입원이 못됐다. 이거랑 지금처럼 그냥 하고 입원을 되겠다. 어떤 걸 아니,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보냈다 하더라도 임원이 안 됐을 거다라는 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죠. 저는 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조금 더 내가 내가 뭐, 저는 쇼핑 좋아하고, 그리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뭐옷 사는 거, 뭐 피부 관리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관리하는 것도 저는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한테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줄였겠죠. 잠도 좀 줄였겠고. 그리고 업무는 업무대로 했을 것 같아요.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리고 뭐, 그 시계 것들을 모두 다 보냈다고 해서 임원이 못 데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이, 그 말씀드리고 있는 것들이, 이것도 잡고 이것도 잡고 다 잡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팁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긍정적으로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또 일하실 때부터는 지금 상황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제도도 많이 그럼요. 개선되고. 그럼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아까 그 차별을 되게 좀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임원을 되기까지 이제 내가 좀 기억나는 차별들, 사례들이 있으신가요? 차별이라고 하면 안 좋은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쵸. 사실 좋은 것도 저는 차별이라고 오, 아, 생각하거든요. 뭐 레이디 퍼스트 그쵸, 가깝게 저 그쵸. 되게 싫어해요. 오. 나는 능력으로도 퍼스트 할수 있는데 왜 나를 레이디라는 이름으로 퍼스트를 하냐? 아. 저의 생각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감사하게도 감사한 건 이제 뭐 굉장히 이렇게 좋은 측면에서 차별을 더 많이 받은 건 사실이에요. 뭐 예를 들면 저희 회사 내에서 받은 차별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뭐 협력 회사가 약간 비슷한 동종 업계가 모임을 갔을 때, 제가 저는 직급이나 직책에 비교해서 항상 호스트 옆자리였어요. 굉장히 상석인 자리에 대부분 여자가 저 혼자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우를 해줘야 된다고 항상 굉장히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직급으로 보면 사실 저는 굉장히 문 옆쪽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빙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전 항상 그렇게 대우를 받았죠. 그래서 갈비가 구워져도 항상 제자리에 먼저 나타나주시고,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뭐 저도 불편하죠. 손 그쵸, 있거든요. 손 불편하죠. 닿거든요. 모든 반찬 이렇게. 이거를 들으시면 배불렀다고 아마 하실 수 있는데, 그거 굉장히 불쾌한 경험이에요. 불쾌해요. 왜냐하면 나는 내 능력 자체로 인정을 받고 싶은 거지, 성에 의해서 평가받거나 대우받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저는 굉장히 불쾌했고, 그리고 뭐, 안 좋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회사나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됐을 때, 저한테 항상, 혹시 백 있으시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왜? 보통 여자들이 오기 힘든 자리를 제가 많이 거쳤어요. 백이 없으면 오기 힘든 자리인데 어떻게 오셨냐고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때마다 저는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에 감사하고 반면에, 야, 이거 아직 멀었네. 이런 생각 들죠. 그런 차별은 보이지 않는 차별도 차별인 거잖아요. 뭐큰 뭔가를 해서만이 그쵸. 아니라 그런 경우는 사실 많았고, 그쵸. 예, 많았죠. 이게 그 약간 그 보이지 않는 차별이라는 게 보통은 이제 좋은, 나쁜 차별만 생각하는데 저는 약간 그 좋은 차별들 말씀하시면서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어머, 부분이 있어요, 사실. 정말요? 사실 그게 더 저는 기분 나빴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회식을 하거나 할때 저한테 항상 뭐 마지막 건배를 시킨다든지, 어머, 근데 사실 어느 분은 제가 건배 많이 해서 좋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말 내가 그럴 위치가 되어져서 하는 건배면 얼마든지 해요. 뭐저 건배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건배로 책을 한권 내도 될 정도로 건배의 달인인데, 그런데 진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건배를 잘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뭐그 분위기에 맞게, 팀페어에 맞게 아주 잘합니다. 건배사를 잘한다는 건가요? 건배사. 분위기 촥 이러면 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아까 신입사원 때 얼마나 독했는지 말씀하셨잖아요. 뭐 대리 때는 어떠셨어요? 대리 때는, 제가 이렇게 임원도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저축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라고, 부자일 거라고 상상을 하시는데, 저는 실제로 번 거에 비해서는 모은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대리 때도, 조금 더 이렇게
일로서 승부하기 위해서 네. 뭐 진급에 대한 생각도 좀 있었고 네. 저는 해외 되게 많이 다녔어요. 그게 여행이라기보다는 네. 출장으로 사비 출장 내돈 내산이라는 하잖아요. 내돈 내출 많이 다녔어요. 왜냐하면 제가 했던 업무는 보통 트렌드를 견인하는 그쵸. 그런 기획 네. 업무나 뭐 영업도 마찬가지고 네. 뭔가 선진 문명을 조금 더 빨리 봐야 되는 업무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데 출장의 기회가 낮은 직급까지는 잘 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윗분들이 출장을 다녀오시고 그분들이 보신 내용들을 네. 저희한테 쫙 풀어주시면 전 네. 너무 그게 나도 빨리 저걸 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저걸 갔다 오면 나는 더 잘할 수 있는데 네. 내가 출장을 못 갔다고 해서 제가 이거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건 제가 약간 좀 퇴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가깝게는 뭐 일본, 홍콩 네. 거의 뭐 한 두세 달에 한 번씩은 1박 2일로 굉장히 많이 갔다 왔어요. 그래서 마일리지 굉장히 많이 쌓였고 거기서 무언가를 뭐 즐기고 이런 것보다는 네. 진짜 아침에 갔다가 뭐 백화점, 현지 네. 시장 조사 정말 빨빨거리게 다리 부르 틀 아니고 침까지 튀어나오면서 했고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얘기 안 하죠. 내가 갔다 왔다는 네, 얘기 안 하고 네, 굉장히 자연스럽게 네. 나는 원래 그 트렌드에 굉장히 해박한 사람처럼 네. 행동을 하고 그렇게 정말 대리 때 뭐 대리 과정 때 초짜 과정 때는 엄청 했죠. 저는 별로 돈을 모으지 못했어요. 돈만 생기면 그리고 내가 조금 아이디어만 안 생기면 바로 그냥 저는 일본행 티켓, 홍콩행 티켓 끊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뭐 압착같이 네. 그래서 뭐 그 출장 뭐 회사에서 주는 기회 기다리면 네. 천년만년 걸릴 것 같아서 저는 빨리 레벨업하고 싶었거든요. 네, 대리 때는 네, 그렇게 보냈습니다. 과장 부장 때는 어떠셨어요? 과장 부장 때는 네. 이게 과장 부장 때는 이렇게 직급이 높다 보면 이제 네. 또 리더의 자리에 그쵸, 오르게 그쵸. 되잖아요. 네. 그때부터는 리더십 뭐 이렇게 뭐 네. 하게 이렇게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는데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때는 유통이 약간 술 문화가 좀 있었어요. 유명하죠. 예. 네, 근데 저는 술을 거의 못 먹었거든요. 제가 또 이랜드 출신이고 네, 하다 보니까 네. 술에 대해서는 워낙 받지도 않고 네네네. 근데 유통업계 할인점에 팀장으로 갔는데 네. 술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네. 근데 술을 먹고 같이 으쌰으쌰 하는 것도 업무의 연장이기 때문에 네. 정말 술을 엄청 퍼먹었어요. 근데 워낙 제가 뭐 몸도 별로 건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네. 해독 능력이 저는 별로 없거든요. 술을 정말 많이 먹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그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아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술로서라도 뭐 지지 않으리 네. 신념을 가지고 네. 엄청 퍼먹어가지고 네. 근데 제가 혼자 살아남아야 나는 일을 잘한 것 같은 느낌이 아마 이름 들었던 거예요. 네. 근데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네.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거울을 보는데 눈이 노랗고 얼굴이 까매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간 수치가 몇 백으로 쫙 올라가지고 엄청 건강이 안 좋았었죠. 그래서 일주일 휴가 내고 네. 누워 있으면서 그때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나만의 리더십 방법을 개발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그 시절에는 사실 술로서 함께 하나가 되고 네. 이거 되게 좋은 방법이고 많이들 하시는 방법이긴 하지만 내가 내 몸 상태나 나에게 맞는 리더십 방법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했고 네. 그래서 조금씩 나만의 방법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정말 악착같이 살았죠. 네. 근데 그 리더십이라는 건 그럼 어떤 리더십이었어요? 리더십은 네. 이게 정답은 사실 없어요. 네네. 없는데 제가 그때 정말 높은 자리에 올랐었을 때만 해도 네. 여성분들이 높은 위치에 계신 분들은 많지 않으셨거든요. 네네. 저 혼자서 리더십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 네네.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아끼시는 선배분들은 리더십 책을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네. 굉장히 부드러운 여성적 리더십에 대한 책을 선물을 주셨어요. 성김의 리더십 뭐 이런 거. 네. 네. 성김 물론 좋은데 네. 그 키는 네. 굉장히 온유하고 할 말 참고 네, 네, 인내의 그쵸. 리더십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정답인가 보다라고 했는데 네. 저한테 너무 안 맞더라고요. 일단 너무 안 맞았어요. 네.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것 자체가 네. 어떤 회사의 목적을 위해서 목표를 한 바를 향해서 가면서 어떤 낙오되는 팀원 없이 잘 이렇게 케어해가면서 네.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기에는
내가 낙오되겠더라고요. 아, 나부터. 왜냐면 나한테 안 맞았으니까. 네네네. 사람마다 기질이 있는데 네. 어, 하나의 천편일률적인 방법을 강요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좀 안 맞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 제가 큰 깨달음을 얻고 그냥 어, 리더십이라는 원뜻에 충실하자. 그러니까 제가 찾은 리더십은 네. 저는 굉장히 솔직해요. 네. 솔직한 사람이 부드럽지 않다는 건 아닌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굉장히 직설적인 그쵸, 말이 나가기도 하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단 네. 말이죠. 근데 업무에 대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업무를 끝내고 나서 개인적으로는 많이 좀 챙겨주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뭐 그 제가 어 우리 후배 사원들 기억하는 친구들 많은데 이렇게 캐릭터가 그려진 제 신용카드가 있거든요. 네네. 그거는 후배들을 위한 전용 카드예요. 그래서 네. 일정 부분 한 달에 얼마 딱 적립을 해놓고 어 물론 회사에서는 왜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 많이 하시는데 어 저는 회사 돈으로 사주는 것과 내 돈으로 사주는 거는 다르죠. 차이가 있다고 다르죠. 생각하거든요. 네. 내 돈으로 사주는 건 정말 이 친구를 아끼는 그쵸.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더더욱이 저는 부자가 아니랍니다. 아, 그런 네. 것들 때문에 저는 생각보다는 네. 안티도 많지만 네. 따르는 친구들도 그러니까요. 사실은 좀 있었어. 감동받는 친구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의외로. 네. 의외로. 아. 네. 아 그래서 이제 책에서 막 이제 보면은 이제 작가님이 이제 네네. 꼭 이제 뭐 임원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네. 멘트들이 나오는 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렇군요. 어, 샤이 정경화라고 네네네. 하죠. 근데 대부분은 네. 제가 너무 업무에 있어서는 굉장히 약간 이렇게 막 팍 파워풀하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죠. 분명히 네, 그쵸, 있고. 있죠. 네. 근데 개인적으로 저를 좀 아는 친구들은 네. 어, 그래서 저는 일명 샤이 정경화라고 하죠. 네. 정경화의 팬이긴 하지만 네. 어디 가서는 어. 왕따당하기 그렇게 얘기했다가 아, 왕따당하기 네, 네, 네. 그렇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샤이 정경화 저는 있다고 믿고 있고요. 네. 아직도 그 친구들하고는 끈끈하게 연락 네, 잘 하고 있습니다. 오, 네. 그 굉장히 그 일을 열심히 하시고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네. 혹시 뭐 시간 관리 원칙 같은 게 있었을까요? 시간 관리요. 네. 시간 관리는 네. 어, 저는 꺼리를 안 만들어놔요. 꺼리라는 게 네, 어떤 꺼리를 건가요? 그리고 그 왜 싸울 때. 네. 선빵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근데 시간 관리도 어떻게 보면 선빵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은 어, 시간은 저 이렇게 지배당하는 거를 워낙 좀 싫어하는 성격이라 지배당한 건 어떤 의미예요? 시간의 지배를 받는 거. 그러니까 무엇인가 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네. 막 쫓기듯이 하면 아. 그 시간에 저는 지배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네. 들어서 어, 되게 싫어요. 그래서 어, 시간아 내가 너를 지배해 줄게.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일이 뻔하거든요. 예측할 수 있는 네. 바운더리 안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시키기도 전에 다 알아서 해놓고요. 미리미리 좀 해놓는 편이에요. 그리고 뭐 24시간이지만 자는 거를 빼고는 대부분 업무 시기로 이렇게 좀 보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하는 경우도 일이지만 네. 출퇴근 시간을 활용해서도 네. 어, 일에 대한 생각을 하고 뭐 이 24시간에 잠자는 시간을 빼놓고는 대부분 일을 했기 때문에 네. 일은 그냥 땡겨서 저는 일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어, 생각보다 여유로워요. 네. 그래서 시간 관리라고 하면 땡겨서 하는 게 원칙이고요. 두 번째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들은 시간 계획표. 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업무나 일들을 시각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머릿속에만 있으면 네. 이게 막 아수라장 되잖아요. 네. 꺼내놓고 내가 봐야 이게 무얼 해야 될지 이게 가늠이 되는 거거든요. 네. 시간 계획표 꼭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시간 계획표도 보통 다이어리 많이 팔잖아요. 그쵸. 저는 다이어리를 안 써요. 그럼 왜냐하면 네. 다이어리는 칸이 딱딱 정해져 네, 있잖아요. 그쵸. 그 칸이 나를 옥죄는 것 같아요. 아~ 거기는 한 두세 가지 읽으면 네. 칸을 넘어가게 되거든요. 네. 그럼 내가 그거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도 네. 그 칸 때문에 못하는 경우 실제로 저는 경험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다이어리 뭐 시중에서 파는 거 안 쓰고요. 제가 그냥 쭉쭉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가 일을 하고 싶은 일, 해야 되는 일을 쭉 적어도 네. 선이 넘지 않은 정도의 아~ 네, 그런 식으로 작성해서 쓰고 있고 네. 그리고 시간 관리를 할 때도 일별 관리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네. 시야가 짧아지기 때문에 네. 어,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간 또는 월간 저는 3년 단위로 관리를 해요. 3년 단위로요? 네네네. 와~ 물론 네.
오늘 할 일은 굉장히 빼곡하게 작성이 되어지고 네. 뭐 1년이나 2년, 3년 이때는 뭐 할 일이 사실은 없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얼마나 장기적인 관점으로 나의 시간과 계획표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내가 굉장히 큰 그림을 보게 되고 큰 시야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익숙하시게 되면 네. 그리고 우리의 일이 사실은 연속선상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할 일과 내일 할 일이 네.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그쵸. 이번 달 할 일과 다음 달 할 일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네. 할 때 그냥 한꺼번에 탁 하게 되면 일을 굉장히 빨리 하게 되고요. 그리고 완성도도 좀 높아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럼 3년 단위로 계획을 세운다는 거는 네. 뭐 지금 22년이잖아요. 네. 그럼 22, 23, 24잖아요. 네. 그럼 내년이 됐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년이 되면은 내년이 1년차가 되는 건 거죠. 아, 그 3년치를 네. 써서 3년, 그 마지막 년도는요? 일단은 목표 노트라고 네. 제 어떤 전 생애를 기록한 목표 노트가 네. 있긴 한데요. 네. 네. 그거랑 별개로 저는 3년 주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3년째 스케줄이 있던 없던 저는 무조건 3년차 다이어리 일정표는 가지고 다녀요. 그래야 이게 이번 해가 지나도 다음 해로 연결되는 그쵸.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우리가 오늘만 살자고 계획표를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네. 결국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상이 네. 2년 후, 3년 후에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당장 기입할 거리가 없다 하더라도 저는 네. 가지고 다녀요. 그랬을 때 이때는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과장이면 네. 3년 후에 내가 부장이 돼 있겠지 네. 부장이 돼 있으면은 이 시기에는 이걸 해야 되겠네 라는 거를 그냥 예측해서 작성을 하는 것 같아요. 아, 미리 쓰는 거예요? 네. 그래야 네. 그거대로 가게 됩니다. 아, 그걸 이제 3년 단위로 하신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보여지는 거는 3년 단위 목표 단위는 지금은 제가 50대 중반이니까 네. 지금 80세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아, 진짜요? 네.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보통 몇 퍼센트로 이루어지나요? 이루어지진 않아요. 네. 이루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럼 이루는 목표는 얼마나 지금까지는 대부분 다 이루어졌어요. 아, 진짜요? 왜냐하면 네. 그 굉장히 중요한 게요. 네. 보통 내가 이력서를 쓰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미래의 이력서를 쓰라는 얘기를 저는 친한 친구들한테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과거는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잖아요. 네, 네. 근데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먼저 적는 건 거죠. 그러면 내가 그 모습으로 되기 위해서는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잖아요. 네.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고 그 모습을 이루려고 하면 이건 양아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기록하고 또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노력들을 같이 네. 적어두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계속 그걸 보면서 내가 행동하게 하고 실천하게 하고 그러다 보면 이루어져 있어요. 와. 저는 거의 99% 이루어졌어요. 네. 3년 뒤 목표가 뭐예요? 저는 3년 뒤 목표가 네. 멋진 CEO입니다. 멋진 CEO? 네. 지금도 CEO 지금도 아니죠? 지금도 멋진 네. CEO인데 저는 이제는 좀 나누고 살고 싶거든요. 베푸는 CEO.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내가 4배 불리기 바빴다면 네. 정말 멋진 CEO라는 것은 이제는 좀 나누고 섬기고 내가 없는 거를 물론 이렇게 나눠주는 것도 되게 좋고 의미 있긴 하지만 네. 나도 잘 살고 그리고 나는 조금 먹고 상대방은 더 많이 베풀고 이런 게 저는 진정한 CEO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멋진 CEO.